팬데믹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교회가 협력해 모범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방역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익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익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계와 지자체가 자율적 책임 방역에 힘을 모은 겁니다. 익산시는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방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방역 체계를 이행한 교회에는 방역 안심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교회도 방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와 공유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교회 정보를 시에 알리고 방역 체계 구축 협력에 나섰습니다. 각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한 자율적 책임 방역, 지자체의 믿음에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강조합니다. 교회 소식 뭐 광고를 전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해서 이렇게 자율방역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추진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잘 지켜줘요. 여러 가지 많은 주의를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했더니 아주 뭐 우리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죠. 정헌율 시장은 지역 교계에 대한 믿음과 유대로 협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유대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유의 애로나 민원사항은 내 최우선적으로 다 해결해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저를 신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님들을 믿고 따르고, 어려운 점 있으면은 또 지역의 원로로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교회와 지자체의 연대는 지역사회 활성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작년 7월 발생한 익산시 침수 피해.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침수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경제 살리기에도 교회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 겁니다. 형성된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각 교회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거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해줬어요. 전통시장 다니던 안던 사람들이 한번 가보니까 아, 전통시장이 이렇게 편리하고 좋구나.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게 되잖아요. 전통시장에 대한 그 홍보, 이미지 홍보, 그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봐지는 거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자체와 교회의 협력, 모범적인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